7년의 문을 연 이 집은 아직도 정겨운 옛날 빵집 그대로였습니다. 다양한 이 집 빵들 중 제일 잘 팔리는 메뉴는 아 여기 1등 콘브레드라고 이 집의 1등 메뉴는 바로 콘브레드. 근데 빵집에 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. 냄새 때문에요. 빵을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자리를 뜨는 사장님. 사탕하고 맛있게 먹어보세요. 손님 오시면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하나 더 주셨어요. 아, 그냥 주시는 거예요? 덤으로? 아. 빵집엔 시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이동해서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. 손이 어디 있어요?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. 어? 예쁘다. 친구. 저게 콘브레드예요? 오, 콘이 있네. 아, 이거는 정말 콘이 들어있군요. 안에 옥수수가 있네. 아, 아까 우리 이름이 명이 콘브레드라고 해서 옥수수 식빵인가? 나도 그랬어. 그랬는데 나도. 약간 고로케 느낌인데요. 빵 맛이 정말 궁금해. 그래서. 오! 아, 마요네즈에 버무렸대요. 야, 나 저런 빵 좋아요. 단빵 말고. 맛있어. 아 정말 옛스러운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기본 베이스는 고로케 소하고 네. 똑같아요. 계란 흰자, 양파. 감자가 더 많이 들어서 되게 크리미한 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맛은 고로케 네.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고로케 소에다가 네. 옥수수를 넣으신 거. 근데 간이 잘 됐어요. 아 맞아. 후추도 들어가 있어서 약간 스파이시함도 있고. 정말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. 그 엄마의 손맛이 담겨져 있는 그런 원래 고로케가 어려워요. 간맛이 그럴 것 같아요. 채소로 만든 소화빵이 좋아하면 어떨까요? 맛있네. 반죽 되게 촉촉해요. 그냥 일반 네. 단과자 빵이에요. 우리 네. 보통 단팥빵 만들 때 설탕 들어가고 버터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반죽을 갖다가 응용하신 것 같아요. 이게 맛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 설탕의 비율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. 이 제이치고 되게 단 편이에요. 근데 같이 먹었을 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. 되려 입안에서 잘 어우러지죠. 느끼하지는 않아요. 네, 느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빵도 빵이지만 남아요. 되게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, 그 아들 둘이서. 그리고 이게 평등 무화과 빵입니다. 이거 복합원도 주셨고요. 이거는 찰떡볶음. 너무 맛있다. 시식 많이 하면 되게 눈치 둘 수 있어요. 손님들과 접대하면서 웃음 띈 얼굴로 그러니까요.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추억을 파는 빵집인 것 같아요. 아 멋진 말씀.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맞아. 그런 빵집인 것 같아요. 옛날 빵집의 느낌과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좋았다는 평입니다.